여러분, 저는 이번에 정말 오늘 하늘에 이상한 식물을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오늘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리 행진을 하고 광화문에서 그리고 여기 청와대 인근까지 오는 이 동안에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맛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빚어졌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태극기 행간동제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가 바로 민심이라는 걸 하늘이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즘 문재인이가 가짜 뉴스를 난발한다고 마구 그냥 설치되죠. 가짜 뉴스 가장 많이 난발하는 집단이 누굽니까? 정관대. 한 번 더 크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문재인이가 무슨 더불어민주당이고 검찰이 또 뭐라 합니까? 세월호 사건 재조사하겠다 하지요. 또 이것과 재탕 삼탕 하면서 총선에서 악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월호 재수사하는 검찰에 강력히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세월호 세월호 그때요 기상이 악화돼가지고 10척의 여객선 가운데 9척은 기상 악화를 이유로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다 출항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월호만 왜 출항을 강행했겠죠? 기상학과 더더구나 다른 과 학생들도 타고 있는 그 세월호에 왜 승객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나머지 9척이 다 출항을 포기했는데 왜 세월호만 출항을 강행했습니까? 이거 무슨 문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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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선장은 그 선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왜 다른 고 학생들에게 꼼짝도 하지 말라고 선실에 대기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이거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업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업무도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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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세월호 선주 유병은 그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2천억 원 부채 탕감을 받고 3천 수백억 특혜용자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그 회사가 갑자기 재벌로 돌변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정경유 차지해가지고 권력의 특혜를 노린 정경유차 권력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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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본질을 묻어두고 세월호를 또다시 좌파 주상과 정권 연장에 악용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지금 국민저항군이 발동되어 있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문재인 정권 타도에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 타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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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돼서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유승민하고 보수 대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수 대통합입니까? 가짜 보수 대통합입니까? 가짜 보수 대통합입니다. 유승민은 뭡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배신자입니까? 자유한국당 내에 63명 이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추사파 정권을
그런데 그런 배신 세력하고 무슨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고요? 그게 보수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세력들 적법 절차도 없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가지고 페이크뉴스, 가짜뉴스, 마초스티스, 인민재판, 대마고고, 군중선동에 의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고 사법살인한 이 모든 것은 촛불의 혁명이 아니라 반란의 것을 증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더더구나 그때 촛불 집회 때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할 반부대를 설치했죠. 거기다가 김일성 주세 타성을 따르는 내란 선동범 이석기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그 촛불 집회는 혁명이 아니라 반란이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촛불 집회 때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타도하라고 외쳤습니까? 이런 남북한 독재 정권이 결탁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인민재판하고 사법살인한 이 모든 탄핵 무효! 그리고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는데요. 여러분 탄핵 이전부터요 김무성, 유승민이가 끌고 있는 새누리당은 대단히 위험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세상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암흑부를 통과시켜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에 주로 들어갈 5조 수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자의 천문학적인 재단 설립을 허용하는 암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774억원에 불과한 미르 케이스포지 재단 공익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먹지 않은 깨끗한 데 있기 때문에 검찰도 추임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김무성 유승민이가 5조 수천억 김대중 기념사업 김대중 대통령이 누굽니까? 북한에 3조원이나 퍼져가지고 핵미사일 위기의 단초를 열고 노무현에게 권력을 승계시키고 다시 5조원이나 북한에 퍼져가지고 핵미사일 안보 위기를 초래해가지고 유엔 대북제재를 초래한 결과가 아닙니까? 어떻게 김무성 유승민이가 야당과 결탁해가지고 암흑법을 통과시켰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제 그때 민중총궐기 민노총이 주도해가지고 민중총궐기가 시작되는데 완전히 돌멩이 셔파이프 오도블록 막대기로 마구 경찰을 때려가지고 113명이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부서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시위 관련 예산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위 관련 예산을 야당과 격탈해가지고 대폭 삭감한 작자들이 바로 유승민, 김무성이가 주도하고 있던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 벌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 세력과 야바고 있는 황교안의 정책은 도대체 뭡니까? 마지막 한 사람. 무슨 유승민이가 무슨 대단한 보수 대통합에 주도할 인물입니까? 탄핵에 찬성하고 문재인 정권을 태동시킨 주사장과 정권을 만든 이 배신 세력 심판받아야 할 세력이 어떻게 보수 대통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나경원 공수처법 선거법 사인해가지고 들통났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석 안 돼 하는데 우리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알비 국민들은 지금 황교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미 자유한국당은 이미지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홍문정 대표님, 그리고 우리 공화당 절대 분열세력이 아닙니다. 탄핵무효, 대선무효, 정권 퇴진을 외치는 저희들은 분열세력이 아닙니다. 문재인 아웃을 외치지 못하고 문재인 스타입니다.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는 관료한 머리 깎은 거 조국 퇴진을 위해서 머리 깎았지 조국 구속을 위해서 머리 깎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비겁한 야당에 어떻게 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제 요거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에 가가 정말 간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그 중에 한 분은 백악관 출입기자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조원진 대표님이 탄핵의 진실을 얘기했을 때 문재인 정권은 국정 파탄 가짜 사기극 비핵화 사기극 얘기했을 때 한미동맹을 얘기했을 때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저와 박태호 최고위원도 또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내내 끝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탄핵의 진실을 얘기할 때 한국의 기자들은 눈물을 흘린 기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사건을 하고 무차별 공격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차이라는 것을 이번에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리더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우리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 그 같이 간 사람들을 위해서 축도를 하고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성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조원진 대통령의 대미 외교의 성과는 한국의 정당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아까 광화문에서 조원진 대표님 연설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불꽃같은 투어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살신성인의 놀라운 투어를 발휘하고 있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 합류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홍문정 공동대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